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마켓 인사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컨디션 회복됐죠? 예, 괜찮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주말에 잘 쉬셨고. 아, 그러면 이제 지난주 예. 장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이번 주를 한번 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흐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흐름만에 단절되는 게 아니고 연결되니까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2주 동안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었고요. 양적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었는데 지난주에 반등 시도를 약간 했었어요. 근데 그 반등의 힘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0.28% 하락하고 다우가 0.88%, S&P 500이 0.30%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은 그 전주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반등이 나스닥 쪽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해서 7% 이상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꽤 빠진 겁니다. 그리고 3% 이상씩 변동성을 크게 준 것은 벌써 7주째입니다. 네. 꽤 오랜 동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닥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해서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84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는 95포인트, 원화 1190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9%로 약간 하향 안정화된 상태로 거래가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5% 지난주에 반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고요. 그리고 포드도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이크론 올라서 삼성전자, 포드 올라서 현대자동차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2등주들이 올랐습니다. 2등주들이 거기만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포드가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양적 긴축이 선반영되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FOMC 회의록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파월 청문회 이후에 양적 긴축은 몇 차례 회의 후에 결정하겠다. 이 얘기로 인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네. 즉 하반기 하지 않겠냐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가 고점이 96.5포인트고요. 원화가 1204원이었고 국채 수익률 10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8%였어요. 그 위에 빨간 것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내려와 있죠. 네. 약간 내려와 상태에서 소폭 하향 안정화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반등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1.12% 하락해서 2,921포인트고요. 그래서 2,900포인트를 깨면 지난번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900포인트를 기준으로 많이들 이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2.39% 하락해서 97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은 개인들이 54억 매도, 외국인들이 9,798억 순매수, 기관들이 1조 500억 순매도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2주 정도 지났죠. 네. 2주 지난 동안에 개인들이 1조 9천억 매수, 외국인들이 2조 7,800억 매수, 기관들이 4조 7,500억 매도입니다.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배당의 수급의 변화가 생겼죠. 지난 연말에 있었던 기관들이 배당향 매수가 있었고 개인들은 매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개인들은 매수하고 기관들은 금융투자는 매수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건 일단락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스텐 임플란트로 관련된 개별 종목의 매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기관들의 매도 이게 있었죠. 둘 다 안 좋은 거죠. 예, 요 수급에 의해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있지 않습니까? 요 청약이 끝나고 나서 기관들의 수급이 바뀌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의 보고서들도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로 인해서 2차전지의 장비와 부품이 강세를 보였고요.
CES 결과로 인해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관돼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아주 전체적으로 강세는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종목별로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의 주요 이슈들을 보면요.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번 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지난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있는 블랙아웃 주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미국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시장이죠. 하고요. 오늘부터 21일까지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다보스 포럼 얘기가 지금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4차 산업이라는 얘기도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 나왔죠. 근데 제가 요 내용들 좀 봤는데 오늘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기후 환경 그리고 코로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아젠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테마가 형성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특징적인 게 나오는가 또 이번 주에 좀 살펴볼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일 날 중국의 12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중국의 실물 지표가 나오는데요. 요건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은 지금 GDP 성장률 둔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 컨센서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일 날 인민은행에서 LPR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요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봉로 저기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오타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도봉로 다른 쪽을 지웠었는데 어디다시 지금요? 다른 쪽에 지웠는데 제가 네. 뭐 다른 거 좀 이렇게 쓰다가 도봉로? 저기 한번 맞춰보죠 저희 도봉로 68길. 도봉로 68길이면은 16. 도봉로. 도봉산 가는 길에 닭도리탕 잘하는 집 같은데. 네, 다른 쪽에 어떤 주소를 제가 잊어먹을까봐 이거 작성을 하다가 넣어놨다가 제가 웃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안 잊어먹으러 적어놨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심각한 시장 얘기하고 있는데 인민은행 본점 주소라는데 인민은행 죄송합니다. 네. 또 이렇게 큰 웃음 주시네. 지난번에 인민은행에서 LPR 금리를 약간 내렸었는데 네. 이번에 금리 결정이 좀 있는데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중국의 지금 실물 지표나 경기 둔화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대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또 반대쪽으로는 작용을 좀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하다. 실물지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8일부터 19일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일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여기 청약하려고 그러니까, 주식 팔아달라고 주식 팔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저 주담보 대출 많이 늘렸어요. 예, 그래서 며칠만 쓰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일단 팔고 여기 갔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수급적 영향을 많이 주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일 날은 우리나라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데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섹터에 영향을 줍니다. 어디가 수출이 더 많이 잘 됐다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한 차례 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1일 날 금요일은 셋째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의 빅테크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옵션 만기일 날 영향을 받습니다. 개별 종목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아주 크게 방향을 주는 이슈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떤 이벤트 에서 시장의 방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본격 실적 시즌에 접어든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국 은행주들을 비롯해서 항공주들이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선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요. 실적 발표 지금 이번에 나오는 실적 발표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항상 뭐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오느냐 시장 관세보다 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향후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 이번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부분 있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비용이 증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향후에 어느 정도로 가격이나 이런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네.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섹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시황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보면요. 뭐 이렇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긴축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시기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선 반영했다가 안정했다가 또 우려하라 그랬다가 그렇게 순환하면서 박스권으로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의 기조 자체가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지하죠. 즉 긴축을 선 반영하면서 하락 후에 박스권, 하다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 시황은 어떤 구간에서는 우려에 하락하는 구간이고 어떤 구간은 안정에 반등을 하는 구간이 그렇잖아요. 2주 전에는 막 우려의 하락을 나타냈다가 지난주에는 또 약간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즉 시장은 지금은 악재를 선반영하면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이 다음 주 FNC 회의를 앞두면서 눈치 보기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시장이 큰 변화는 또 없을 거죠. 네.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테마와 종목 장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급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즉 이런 거죠.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여기에 리밸런싱 때문에 다른 대형주를 팔았다. 그렇다면 청약 끝나고 나서 다른 주는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다음 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되고 나서 이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지수 움직임도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들만 가지고 보면 네. 국내 기관들이 이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다른 대형주 또는 관련 ETF에서 매도가 있었던 종목들은 네.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기관들 매도로 때려 맞으면서 내려온 종목이 있다면 이번 주에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테마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강세 테마는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전장 플러스 반도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다보스 포럼이 있고 실적 시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테마와 종목 장세로 이어질 것이다. 거기에 다보스 포럼은 뭐 있어요? 지금 뉴스를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아젠다들을 이렇게 보니까 기후, 환경,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그 신기술 이런 이런 쪽에 좀 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다시 뽑아서 네, 다보스 포럼에서 한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면 그 예. 관련된 그 업체들의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예, 예. 트렌드를 보는 예, 거니까.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요 최근 들어서 좀 그런 어떤 그 아젠다를 세팅하고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고 영향을 주는 걸로 치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다보스가 좀, 예. 코로나 때문에 예. 네. 지금, 못 모이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이번 아젠다도 보면요 기후 코로나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아젠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인플레이션 관련돼도 얘기가 아젠다가 있더라고요. 네.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섹터 연관이 있는 주요 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엔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부품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부연 설명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시장을 올해 시장을 보고 있냐면요. 우리 그 구경제에 있는 이게 조선도 구경제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경제에서 지금 신기술이나 신경제로 가고 있는 쪽에 연동하면서 변화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18일 날 신라젠의 거래재개 심의 결정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거래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2년 가까이 예, 시총도 꽤 있는 편이고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거래 재개가 되면 어떻든 돈이
유도성이 풀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고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18일 날 관련 섹터에서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중동 국가들과 수소 협력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주말 내내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제가 뉴스를 뽑아왔냐면요. 수소 관련 주들이 작년에 한번 이슈가 됐다가 엄청 빠졌어요. 최근에? 예, 막 거의 반토막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수소 관련 종목들이 혹시 이런 뉴스와 함께 반등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이 반등의 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등이 조금 반등하는 척 하다가 한 3% 오르다가 또 윗꼬리다가 이랬다. 그럼 그냥 많은 거고. 근데 이 반등의 힘이 강하면 또 이슈가 또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워낙 빨리 빠졌기 때문에 이쪽이. 네, 그런 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폴더블 킹이라고 지금 뭐 네이밍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노트북을 접는다. 특허 승인 완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미지를 보니까요. 그냥 휴대폰 크게 만든 거 비슷하게 우리 노트북이 이게 크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접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도 접는 노트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만약에 또 활성화되고 이슈가 되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디스플레이, 힌지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이슈가 되는 후반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슈가 되니까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크펀드의 1일 환매가 지난주 수요일날 4천억 정도 육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중소형주 성장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뺀다는 거예요? 예, 아크에서? 예, 예. 아.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소위 요즘에 이제 가치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성장주로 매도가 나오지 않겠냐 이러면서 같이 연관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주 쪽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 옥석가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네. 환매가 많으면 저 종목들은 더 약세가 되는 거죠. 더 약세가 되는 거죠. 악순환. 그래서 저기 나오니까. 악순환 고리, 악순환 우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선순환과 악순환에서 환매가 나타나면은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카메라 업황이 달라진다. 카메라 멀티플 일레이팅을 해야 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주가가 이미 좀 올라와서 조금 뒤늦게 나온 이제 보고서이긴 그쵸. 한데요. 이노텍 같은 거. 네, 스마트폰 카메라는 대부분 스마트폰이잖아요. LG 네.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폰의 한 70% 될걸요. 매출액이 비중이. 그런데 이제 전장 카메라로 옮겨가고 있는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일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율주행 전장 카메라에서 성장과 매출 절대 수준, 기술 수준이라든지 또는 매출의 절대 수준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최근에 LG그룹주가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LG그룹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LG그룹주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이 LG그룹주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찬밥이었는데 요즘에 LG전자 급등하죠. LG이노텍은 이미 급등을 다 했고 LG디스플레이도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그러면 시장에 컨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컨센이 바뀌면서 올라가는 것에 연관돼 갖고 확장돼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힌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꼽아보면 L전자가 급등을 지난주에 했던 것은 벤츠 전기차의 OLED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라고 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LG이노텍은 테슬라 전장 카메라 공급 추진의 뉴스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손잡고 디스플레이 OLED 증설 투자에 착수한다라는 뉴스가 네. 있었어요. 이 뉴스를 지난주에 드려드렸는데 왜 이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냐면 이거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전기차,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전장 카메라. 대부분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CES 끝나고 나서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화두가 됐기 때문에 LG그룹주들이 거기에 연동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 종목들이 좋은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도 연동해서 지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즉
이게 언제까지 이게 돼서 이어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지켜보고서 거래를 해야겠지만 항상 시장은 자기 차례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슈가 되면은 그 이슈에 맞는 섹터에 또는 그룹의 주식들이 움직이고 거기 후방주들이 움직이는 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LG 그룹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LG 그룹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여러분들이 아마 곤란하실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뭘 하냐면요. 여기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포테인먼트, OLED, 차량용 반도체, 전장 카메라 이런 종목들이 선두 종목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확산이 되면서 그러면 여기에 핵심 기술이 있는데 못 오는 게 뭐냐 이러고 찾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서서히 하나씩 확장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분께 숙제 공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주식을 어렵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네.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을 하면 가치주가 오르고 성장주가 하락을 한다. 성장주가 내려온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고 주요 성장들 중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근데 네. 또 반면에 오른 종목도 있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요 환율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표현을 합니다. 환율에 따라서 시장이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되면 시장이 강세이고 원화 약세가 되면 시장이 약세이고 환율은 시장의 방향을 얘기를 하고요. 금리는 주도 섹터의 변화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도주. 예, 이게 이제 주도주가 이제 바뀐다라는 네.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오르고 그리고 금리가 내리면 성장주가 오른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사견을 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요 견인이 되죠. 수요 견인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 가치주가 상승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스타일 펀드들은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거래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금리 인상은 파월 의장이 얘기하다시피 수요 견인보다는 공급망 왜곡의 인플레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2016년에서 2018년 금리 인상기에 초반에 성장주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나스닥이 18% 정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락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재상승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모두 다 냈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 소위 말하는 빵주들의 강력한 이익 성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 2016년도에서 18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은 어땠냐? 2017년도에 고점을 IT 고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2년 내내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이익 성장도 있지만 어떤 또 악재가 있었냐면 한한령 중국 관련된 사드 관련해서 이것과 미중 분쟁이 있었어요. 이것과 맞물리면서 그때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맨 밑에 제가 이번 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즉 이번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맨 위에 올라왔던 경기 회복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 관련 가치주가 상승하는 국면이냐 아니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수요 견인보다 공급망 외국의 인플레 때문에 그렇다 요런냐 이것에 따라서 이 섹터 변화가 굉장히 이번에는 어렵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저 이렇게 봅니다. 2016년에 18년에서 빵주들이 강력한 이익 성장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일부러 드린 이유는요, 이 와중에 성장주 섹터에 들어가 있지만 이익성, 그로스가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나 그런 섹터들은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주, 뭐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성장주 가치주로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요. 가치주도 그냥 가치주라고 오르는 게 아니고 가치주 내에서도 신기술이나 사회 변화에 연동하면서 네. 기업이 변화하는 기업들이 가치주 내에서 아까 제가 조선주 얘기했듯이 우리 화학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학주 잘 보시면요. 네. 화학주 중에서 수소 관련주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거지 전통 화학주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전통 가치주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지금 현재 변화하는 기술, 변화하는 사회에 연동하는 기업 쪽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가치주에서도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성장주에도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입법으로 그냥 생각하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좀 네.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냥 뭐 싹싹 훑었네요. 저희 방식으로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